혼자 찾으러 가십니다. 왜 이렇게 깜깜한데? 아주 먼 거리는 아니고요. 저희가 뒤따라 가겠습니다. 창호야. 창호 어디 있니? 이창호. 창호야. 창호야. 건강은 괜찮으신가요? 어머, 야. 어쩜 이렇게 볼 수가 없었니? 힘들었었어? 아니요. 죄송해요, 선생님. 아니야, 아니, 다 괜찮아. 내가 괘씸하다고 그랬는데, 맞나? 어떻게 지냈어? 죄송해요, 선생님. 제가 부득이하게. 그래,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. 네. 그 사정 얘기 좀. 어찌 그랬어? 이제 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을 부득이하게 못 보여주셔서 괜찮아, 괜찮아. 그래서 연락을 차마 드릴 수가 없었어. 네. 그리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. 학교? 그만둬도 돼. 어쩔 수 없이. 그리고? 감사합니다. 또 하고 싶은 거 또 하면 돼. 예. 공부는? 뜻이 있으면 길이 또 있으니까. 네. 선생님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건강하신데요. 변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? 예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예, 자수님. 아이고. 아니, 오랜만에. 정말 예. 오랜만에 선생님 만나셨죠. 예. 늘 선생님 생각을 했고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요. 그리고 선생님 작품들을 계속 보면서 저 친구들한테 저분은 제 연극 선생님이셨고 자랑하고 아 그랬구나. 지금도 배우를 꿈꾸고 있니? 아 지금은 접었습니다. 그것 또한 내가 응원할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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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듣자마자 박수를 치시는 거는 네. 확고한 신념과 네. 어떤 길을 가든 그거를 박수 쳐주신 거예요. 그럼 저는 이제 자리 좀 옮겨서 얘기를 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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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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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